신장이 아주 큰 선수입니다. 그렇죠. 와이 선수입니다. 미국 독립리그 올 시즌 기록입니다. 9경기에서 45와 3분의 2이닝 3승 4패 4.34 평균 자책점 1.40 WHIP 9이닝당 삼진은 14.4개 9이닝당 볼넷은 3.9개 미국 독립리그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넷 비율이 조금 높긴 높은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구위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라서 삼진을 확실히 많이 잡아내는 유형의 투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3년도에 트리플A에서 활약을 했는데 그 당시 12경기를 소화를 했었고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좌타자와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조금 좋죠. 확실히 좌타자를 상대로는 3할대 피안타율을 그렇죠. 트리플A에서 기록을 했었던 와이스 선수입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높다는 부분은 이제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아하. 이야기겠고요. 아하. 그러니까 우타자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슬라이더라든가 이제 스위퍼라든가 그러니까 이 궤도가 굉장히 잘 통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은 할레 라모스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구 둘째고는 바깥쪽에서 약간 벗어나는 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 선수가 계속 독립리그에서 선발 수업을 이제 계속 받았거든요. 계속 선발로 등판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 이 ABS를 어떻게 적응하느냐도 분명히 좀 경기 초반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3구째는 몸쪽으로 붙였고 할레 라모스가 반응을 했습니다. 파울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뭐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부상 경력이 거의 없다는 이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하게 돌았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투수고요. 맞습니다. 두 볼 원 스트라이크. 최근 이제 외국인 선수 뭐 미국에서도 데려오고 일본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도 데려오기도 하고 대만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도 데려오기도 하는데 선발을 꾸준히 뛰었던 선수를 데려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몸쪽 동에 볼 카운트 풀 카운트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제 리그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중반을 넘어섰잖아요. 중반을 넘어선 상태에서 선발 투수가 아닌 뭐 롱릴리프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을 사실 데리고 오게 되면 또 적응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몸쪽을 찔렀습니다만 약간 깊은 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할레 라모스 볼넷을 얻어내면서 1루까지 선두 타자 라모스에게 볼넷을 허용을 하는 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ABS가 이제 좌우 존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뭐 최재훈 선수라든가 하나 뭐 배터리 코치라든가 아마 많은 통화 뭐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재밌는 기록이네요. 네. 김경문 감독 부임 이후 주중 시리즈와 주말 시리즈 결과가 약간 좀 다르게 나왔군요. 그러네요. 네. 주중 시리즈는 모두 위닝 시리즈고 주말은 거의 대부분 루징이네요. 맞나요? 네. 네. 과연 이번 주는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라모스는 볼넷을 얻어내면서 1루까지 타석에 정수빈이 들어섭니다. 어떻게 보면 라모스와 정수빈 또 전혀 다른 유형의 타자를 연속 상대하게 되는 와이스가 되겠는데 정수빈과는 또 어떤 승부를 할지. 초구는 스트라이크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 초반의 구위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140대 후반이 네.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와이스 선수는 네. 최재훈 선수 믿고 던져야 돼. 아 번트 조심하라.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다른 것들도 유형의 타자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처음 상대하기 때문에 이 타자가 어느 코스를 잘 공략을 하고 어떤 유형의 타자인지를 그렇죠.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 통역이라든가 뭐 최재훈 선수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 2할 9푼 4리 정도 있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바깥쪽 ABS 가장 끝 선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구질을 갖고 있는 와이스 선수거든요. 약간 거친다는 느낌이 드는 사실 선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제구력이 안정돼 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의 평가도 공은 빠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는 선수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더 투수 툭 갖다 맞췄습니다. 중견수라며 뒷걸음질 중견수 잡았습니다. 유원석의 처리. 정수빈은 중견플라 1루 주자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경기 초반 그리고 이제 와이 선수가 던질 때는 와이 선수 위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경기 전에 김경문 감독도 만나보셨죠? 네 만나봤습니다. 오래간만에 뵀나요? 오랜만에 뵀죠. 정말 오랜만에 뵀습니다. 저는요. 저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네. 김경문 감독을 경기 전에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 베이징 올림픽 1차 예선 때 그때 이제 대표팀 감독이셨거든요. 유명하죠. 뭐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이승엽 감독과 이제 김경문 감독의 이야기는 지난 첫
그 두 감독의 맞대결에서 김경문 감독이 먼저 모자를 벗고 인사하는 그 장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김경문 감독도 이 예의를 굉장히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리그에 좀 노장부터 베테랑 감독부터 젊은 감독까지 좀 다양한 감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승혁 감독이 76년생이고 김경문 감독이 58년생이니까 이제 18년 차이네요. 맞습니다. 아, 지금 이제 너클 커브 같은데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가볍게 떨어지는 변화구가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갔습니다. 원아웃 주자일로 노벌 투 스트라이크 타석의 양이지입니다. 지금이 이제 슬라이더 체인지 슬라이더하고 약간 이제 스위퍼가 이제 섞인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스위퍼네요. 지금 네, 그립을 보니까 그립이 이제 스위퍼가 투심을 잡고 약간 비틀어 던지는 거거든요. 확실히 최근 KBO 리그에서 가장 그 효과를 발휘하는 구종은 외국인 선수가 던지는 스위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깥쪽 헛스윙 삼진 아웃. 이제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투아웃. 와이즈는 KBO 리그 첫 삼진을 양이지에게 잡아냈습니다. 야, 양이지 선수가 지금 6월 들어서 전 경기 안타거든요. 그렇죠. 두산 베어스 타자 가운데 가장 좋은 타격감을 또 갖고 있는 선수인데, 자, 첫 번째 이 탈삼진을 좀 의미 있는 타자를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시즌부터 이제 스위퍼로 이제 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타자에게 52% 치마 또 1타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닝에 무려 다섯 점을 한화 이글스가 얻어내면서 영예 준영을 한화가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점수 5-0으로 한화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6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 김재환부터 두산은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역시 와이스가 마운드를 계속 이어가죠. 네. 아마 뭐 투수로 봤을 때는 글쎄 모르겠어요. 네. 5회에선 6회 정도를 이제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이닝이 될 가능성이 그래도 뭐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100개가 이제 넘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90개 공을 정확하게 던졌고 스트라이크 볼의 빌드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예. 3루 쪽 관중사 볼 카운트 2&2 글쎄 오늘 뭐 주자를 좀 많이 내보내긴 했지만 피칭 자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흡족할 것 같아요. 김경문 감독이 스윙 삼진 아웃. 그러니까 첫 등판이라는 걸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은 뭐 한화 입장에서는 만족스럽다고 사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다른 거 몰라도 뭐 시원시원해서 좋긴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모자 벗고 있을 때 모습 보니까 약간 질라탄 닮지 않았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원아웃 로상의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에 양석환이 들어서 있습니다. 강한 타구 3루 쪽 라인 벗어나는 파울 볼 카운트는 원볼 원스트라이크 양석환 선수가 손이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손가락 쪽이었기 때문에 타격하는데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일 수도 그렇죠. 있을 텐데요. 오른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맞는 순간에 배트를 조금 빨리 놓겠죠. 통증이 있다 보니까. 양석환 오늘 6역수 땅볼 중전 안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타석. 한화가 다섯 점을 먼저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저 헛스윙 삼진 아웃. 조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내고 있는 라이언 와이스입니다. 좋은 궤도죠. 지금 공의 움직임은 좋았네요. 타자가 속을 수밖에 없는 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석환 선수의 사실 약점이라고 봐야겠죠. 네, 약점을 잘 노렸습니다. 지금은 96개 공을 현재까지 던졌습니다. 투아웃 루상의 주자는 없습니다. 허경민 초구는 멈춰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중 3번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의식적으로 던지기는 참 어려운 코스죠.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 좌중간 중견수, 네,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허경민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6회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은 3자 범퇴로 이닝이 마무리됩니다. 낮은 거 툭 갖다 맞췄습니다. 높이 튼 타구 내야 벗어나지 못합니다. 2루, 2루, 2루가 잡았습니다. 정수빈 2루 플라이. 경기 총료 5대4 한 점차 한화이글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두산베어스와 한화이글스, 한화이글스와 두산베어스 두 팀 간의 시즌 10번째 맞대결,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한 점차 승부였습니다. 한화이글스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캐스터는 권성욱입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